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자,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재훈 팀이 블루 진영, BBS 팀이 레드 진영입니다. 또 어떤 팬분들 BBS에 미란이 있냐 찾고 계신데 없어요. 네. 어떤 픽을 선택을 할지. 리신. 저신 나옵니다. 그리고 아, 역시 어느 정도 뭐 그레이브저와는 조금 다르지만 리신이 이번에 버프를 받기도 했고 저라드 선수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나 리신 잘해. 그렇죠. 네.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또 롤드컵 우승자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탑에는 또 린다랑 저코 린다랑이 있고 미디에는 폰 선수가 있다. 아, 나도 한번 뽐내보자. 맞습니다. 이런 욕심이 나죠. 아, 그러면서 50까지 트리스타나 브라우. 자, 그렇다면 다수의 원딜이 밴당한 가운데 BBS의 선택은 미스포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안희재훈아 팀과 BBS 팀의 대결입니다. 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킬 캐치 능력이잖아요. 그런 점을 또 미드 쪽에서 갈리오가 혼자서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바라테 선수의 리신과 함께 그런 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괴롭히러 왔죠? 그렇습니다. 리신이 이제 혼자 반대편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괴롭혀주기 위해서 브라움과 함께 트리타나가 정글 쪽으로 진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보고 있어요. 오,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서로 이제 강타가 도는 타임이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미드 쪽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는 갈려 쪽이 맞긴 한데요. 자, 들어갔습니다. 2대 교전. 스마성. 어, 일단은 리신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체력이 없습니다. 바로 노려주는데요. 괜찮나요? 이거 마무리. 첫 번째 킬을 폰 선수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아칼리의 오른쪽 축감도 계속해서 잘 피해주고 있고. 어, 이거 킬각 한번 잡아보는데요. 자, 아래쪽에서 2대 교전. 일단 미스포츄의 전멸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알리스타가 좀 두드려 맞는 구도인데요. 감히 여실의 눈물 스타트를 해? 하면서 응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인은 당겨집니다. 리신은 드래곤을 먹고 있고요. 미드 정글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브젝트를 획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역갱이 기가 막히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근데 두 발 빠졌어요. 아, 자, 근데 이게 올라오는 게 이건 브라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네.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쪽도 알리스타가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 지금 아칼리는 안 왔어요. 아, 저라데 기가 막힌데요. 역갱. 자, 순간이동. 그리고 영웅 출현. 떨어집니다. 제가 신 잡혔어요. 아칼리 넘어오긴 했는데 5공까지 저라데 더블킬 다 터졌고. 이게 알리스타가 지금 온다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바텀은 또 1대1이거든요 트타와 네. 지금 트리스타나와 미스포츄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바로 2대4 다이브 들어가나요? 할 것 같은데요. 기세는 순간이동. 그럼 하지 말자. 이러면 좀 애매해진다. 그럼 바텀 쪽 지금 점프했어요. 아, 먹지마. 게다가 지금 쉔에 궁극기와 순간이동이 빠졌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순간이동 갖고 바텀 쪽 다이버 막 이런 거 하면은 쐐기를 박을 수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빼놔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쉔을 노려주면서 쉔 먹고 먼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사이즈 보니까 짬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공 갱오는구나. 기다렸다가 잡자. 네. 타이밍 제대로 노렸죠. 하지만 오공이 능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한타에서 큰 역할을 해주긴 쉽지 않았고요. 아칼리가 넘어온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바텀 쪽에서 지금 솔클 나왔죠? 그러네요. 결국에 미스포츄 잡혔네요. 데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불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트리스타나가 결국에는 한 번 더 잡아냈던 것 같고요. 전멸이 빠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미스포츄 입장에서 CS 한 대개라도 지금 너무 아쉽거든요. 볼까요? 깔끔하게 다이브였나요? 솔로 다이브? 아, 이거 그냥 잡고 잡고 나왔네요. 오큐 정확한 딜 계산. 그리고 오공까지 오는 거 알고 반대편으로. 와. 자, 그래서 미스포츄과 알리스타 올라오면서 전령을 쉽게 주지 않겠다. 바텀 안 올라옵니다. 저쪽은 바텀 듀오 없이 전령 먹는 건 좀 아니지 라는 생각인 건데. 자, 이거 아, 때리고 먹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눈이라도 못 눈은 먹게 해야죠. 지켜야죠. 근데 이거는 먹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바텀 깨면 되니까 깔끔하게 철거의 왕이에요. 전령의 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령을 뭐 사용한 만큼의 탑 채굴을 바텀 쪽에서 이미 했고 네.
전력을 먹진 않았지만 쓴 거와 같은 효과예요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공이 한번 옵니다. 탑이라도 잡자. 이게 갈리오가 영웅 출현 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 냄새 잘 맡아. 지금 이 분위기는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웅 출현 끊었어요. 도망가려고 폰. 했는데 자 폰이라도 잡자 그럼. 오 막아낼 그리고 브라움 등장. 브라움이 등장해서 한번 지켜줍니다. 맞아. 맞았나요? 맞았어요. 오히려 쉔을 잡아내고 있는 폰 선수.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e스포츠 터졌고 미드 터지고 여기까지 바텀 터지고 마무리 깔끔하게 더블킬 가져가는 옥규 선수입니다. 그럼 갈리오는 지금 저기 가서 처형당하겠다? 네. 오공이 쫓아오고 있는 줄 알고 뭐 BBS 팀에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지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먼저 죽는 선수가 아. 좀 예. 살짝 그 어느 정도의 질타를 좀 받게 되는 피드백 대상이 되는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폰 선수가 좀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근데 뭐 처형은 킬로 안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깔끔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레드도 흐트러지지 않겠다. 아파요. 너무 세요 이제. 괜찮나요? 찾고요. 일단은 궁풀로 보내주긴 했는데 갈리오 등장해서 2인 도발. 그리고 두 명 다 잡아내면서 이번에도 역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아니제우나 팀입니다. 저신 그리고 템포 죽이지 않고 레드 먹는 시간도 아깝다. 빨리 탑 잡으러 가자. 다음 목표는 탑입니다. 쉔. 쉔. 초털구 선수 초털구. 슈퍼 플레이 안 돼요. 안 그러면 됩니다. 미드에서 미드. 써라도 잡자. 오큐. 여기까지. 아, 한 명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8000 골드 차이. 사실상 저희도 이 정도의 어떤 그림까지는 예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제우나 팀이 뭐 승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BBS가 예선 다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선이 뭐 한두 경기도 아니고 다섯 경기를 뚫고 왔거든요.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가 그래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아니 제우나 팀의 이거라도 여기서 전멸까지 썼어요. 자 그래도 이런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령을 먹고 있는데 미스포즈 쌍권총이 리시 고마워요. 진짜 난사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미드 쪽 다 입갔구나요. 혹시 전령 풀면서 자 갈리오가 옆구리에서 폰 선수가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밀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보라움이 기가 막히게 블로킹 해줬고요. 자 그리고 살렸습니다. 자 포탑 밀렸고요. 아칼리 들어갈 수 있겠죠. 아칼리 데스니! 쭉 들어가서 그런데 오히려 탑에서 솔로킬. 그리고 앞점프 오큐. 너도나도 킬. 자 지금 나가 떨어진 건 다 BBS예요. 아 탑에서도 솔킬 나왔어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네 서로서로 서로 킬 먹기 마치 싸움을 벌이는 듯한 혹시 이대로 전령 댄스 보려고 12대0인데요 게임 끝내려고 하나요. 속도가 갑자기 아니 재훈아 갑자기 속도가 붙었습니다. 악셀 밟고 있어요. 자 이거 기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무리하는 거거든요. 전령이라도 5연특 축하. 그래도 자 이거 돌려보내면 안 되죠. 체력이 없는데 가야죠. 돌려보내면 안 돼요. 아까 전멸 빼놓은 카밀이라도 그런데 에고 한번 도발 실패. 이러면 샌도 못 버팁니다. 자 도발 4인 도발. 그리고 벨트로 빠져나오고 알리스타가 띄우고 힐! 자 그래도 잡았어요. 그리고 성공. 린다랑까지 잡았고 둘 잡나요? 철하댓도 잡아야죠. 철하댓도 잡을 수 있겠죠? 마무리! 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소환사 협곡에 공기가 바뀌었어요. 드래곤을 딱 끊자. 자 설마 일단 옥규가 뭐죠? 괜찮아요. 귀여워요. 우리만 알아요. 네. 상대는 몰라요. 우리만 맞습니다. 우리끼리만 비밀로. 네. 우리끼리 비밀로. 주고 혹시나 바텀 정리하는 그 선수를 잘라 먹겠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트리스타나 거의 암살자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뒤에 뒤늦게 가는 사람? 여기 오면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요? 네. 아니면 지금 라인 먹고 있는. 자 점프해서 김빵섭 선수. 그거 내 거. 실패. 그러면 김빵섭 여기까지. 자 움찔움찔 움찔움찔 아이고 리신의 전멸이 있어서 깐죽깐죽 지금 저라데 선수 들어가고 싶은 것 같거든요. 저킥 한번 보여주나. 저킥 네. 자 일단 앞점프 그리고 하갈 들어가고 도발 연계 지금 다이브 들어갔는데 지금 미스포츠 리신 미스포츠 아이고 빠져나오고 리신 오 어그로 핑퐁 좋아요 저라데. 자 그런데
없다 그래도. 아, 아 하나 잡고 린다랑 적토린다랑 적토린다랑. 아니 근데 이게 어그로 핑퐁이 사실 방금 다이버가 굉장히 깔끔하진 않았거든요. 오, 굉장히 그런데? 지저분했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차이는 사실상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눈을 강제로 열고 있고요. 엉덩이까지 네. 밀어냈고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집에 안 갑니다. 오, 앞점프 각 나왔다. 어, 이거 오, 신궁 썼죠. 와, 신궁까지 뺐어요. 점프 한 번 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앞모빙 아유. 극한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아, 저격수 데스티니. 아니 재훈아, 아니 재훈아 키를 먹으면 어떡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재훈아 달리스타 먹고 그 다음에 팁 쓸려서 우물다이브까지 한번 보여주나요? 아니 재훈아. 자 이제 쌍둥이 포탑 21분입니다 바론도 필요 없다. 19대3 글로벌 골드 13,000골드. 아니 재훈아 팀 가나요? 아니 재훈아가 먼저 들어가고 아, 아 그런데 놀랐어, 아. 지금 깜짝 놀랐죠? 아니 어, 언제 샀어? 자 초시계건 넥서스가 먼저 깨지냐 트리스타나가 먼저 깨지냐. 아, 경기 마무리입니다. 지지. 그야말로 유쾌한 엔딩을 보여주면서 아니 재훈아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이거 팀 하나 쪽에서 나왔던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도 있었지만 네. 지금 아니재훈아 팀이 보였던 이런 압도적인 경기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냉정하게 보시면 네? 이 팀이 센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또 그만큼 지금까지 나왔던 팀들 중에서는 조금 티어로 봤을 때는 약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 끝나고 봤던 그 그림이 뭐 LCK에서 봐도 아직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그림인데 네. 지금 이런 또 하나원큐 또 대회, 직롤 대회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격차가 좀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단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뱀픽이겠죠. 준비됐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아니재훈아 팀이 블루 진영 그리고 크리에이터 팀이 레드 진영입니다. 자 그럼 선픽 어떤 카드를 보여줄까요? 이 전 경기에서는 린다랑이 카미를 꺼내들었는데 그레이브즈 무난하게 블루 팀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정글러지긴 해요. 그렇습니다. 절하대세 그레이브즈 나중에 바텀을 뽑으면서 오 베이! 와우. 호호. 이즈리얼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옥규의 베이 서로서로 다 피지컬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픽들을 꺼내주고 있는데요. 어 판테온 바뀐 후에 데미지가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라는 네. 말을 부를 정도 이제 일단은 라인 판테온이에요. 그렇습니다. 서포트에는 이미 브라움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트록스 갑니다. 최근에 티어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트록스가 탑쉔이죠. 그러면 탑쉔 언유기 선수의 모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크와 말파이트 쉔 이게 아니 재훈아 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각자 라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픽들을 다 골라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의 피지컬을 믿고 뽑은 이제 픽인들만큼 본인들의 피지컬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겠죠. 2020 하나원큐 직롤 대회입니다. 하나의 선택 빅매치! 아니 재훈아 팀과 크리에이터 팀의 경기입니다. 이제 라인 푸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리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레벨 팀 타임은 비슷했고요. 쿠션이 좀 빨리 빠진 게 크긴 하네요. 자 그리고 쉔과 어 이거 뇌진탕 터지는 줄 알고 점화까지 넣어봤는데 일단은 점화를 빨리 빼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진 선수가 점화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소환사 주문도 그대로예요. 확실히 아칼리가 숙련도에 따라서 굉장한 라인전을 보실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 요거 자이크와 그레이브즈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오는 건 노틸러스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견제를 해보는데요. 그레이브즈가 네 이제 쫓아낼 네. 생각인 것 같죠. 판테온도 살짝 무빙을 보여줬고 이지리얼과 브라운도 힘을 해주고 있는데 어? 큰 싸움을 한번 번지나요? 일단 앞으로 대시하긴 했어요. 그래서 자, 난입을 통해서 파이팅. 자 칼리 등장 노틸러스까지 있습니다. 닷줄견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드 오 이게 판톤 전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아니제우나 팀. 아 정말 노련한데요. 자 그 사이에 정글러의 시선을 뺏고 드래곤을 챙겨가는 아니제우나 팀입니다. 어 이거 킬가? 방패 홍래 지금 닷줄 여기까지 살짝 무리했었죠? 네. 오, 그런데 끝까지 앞으로 가서 판테온 오니까
일단 네 챔 다 넣었어요. 이거는 잡아냅니다. 선취점을 오히려 크리에이터 팀이 가져갑니다. 바텀 쪽에서 좀 과감하게 역킬각을 노렸던 베인 노틸러스였는데 요것도 한 좀 만화 없어서 선구 맞았어요. 방패 있어요? 방패 있어요. 자 방패. 자 그리고 브람 군까지 레이브즈 전멸승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죠. 야 역으로 받아냅니다. 상대 무력 플레이를 보면서 제대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거 아트록스도 위험한데요? 자 아칼리가 일단 오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이크는 안 와요. 자 수습할 수 있나요? 하나 수습 하나 둘 그 다음에 아 또 맞춰내고 둘 둘까지 더블킬. 아칼리가 킬을 먹는 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판테온의 만화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판테온이 아예 전체 합류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에코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칼리가 넘어오면서 어떻게든 수습해냈습니다. 어 이거 전령 풀었는데 이거 전령 박치기 다이브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전령까지도 지금 막아냈죠. 버렸죠. 그렇죠. 네 전령이 그냥 아직까지 그 틈을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폰 선수가 더블킬을 가져가면 이거 전멸 들어가면서 스턴 노려봤는데 실패했고 아칼리 디테일. 자 아칼리 디테일 이거 무조건 빠져나가야 돼요. 크리에이터는 이즈리얼 전멸 없지 않나요? 자 일단 빠져나 따라갑니다. 이거 마무리 가능하겠죠? 하나 마무리 됐고 폰 브라운도 위험해요. 결국 우리도 날카롭게 보여주겠다라는 플레이 해냅니다. 아니제우나 팀. 그리고 탑에서 린다랑 아빠 계속 이어가요. 솔로 킬 되게 일보 직전 이거 한 대거든요. 잘 피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맞고 전멸로 피하고 도발로 들어가고 아 저코 린다랑 저코 린다랑 네 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02 아래쪽 위쪽 서서히 아니제우나 팀이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물론 좋은 분위기를 바텀 쪽에서 만들어내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한타에서 아니제우나 팀이 승리. 오, 아 요거는 데스틴 아니제우나 아니제우나 한, 어? 네 이거 혹시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베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 한 입만 하러 왔는데 네. 좀 늦었고요. 저라데스는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저라데스 두 번째 전령 그리고 베인도 뭐 잡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겠고 무엇보다도 이 폰 선수의 아칼리가 판타에서 좀 까다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라인전에서 또 판타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라인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판테온이 다른 라인을 가면은 항상 한 라인 두 라인을 손해보게 만들면서 보내다 보니까 원투 펀치가 날아왔어요. 어퍼컷과 함께. 자, 그래서 자 이거 밀기 직전인데 일단 밀고 벤 피하고 통매 디테일 더 빨라요. 아트록스가 탈진까지. 일단 챔도 같이 넘어옵니다. 판테온이 아직 좀 멀거든요. 자 아트록스 갑니다. 린다랑 자 린다랑 출발 둘 자 내지당 지금 묶어놨는데 하나 아 이거 근데 앞쪽 뚫어 아 이미 다 뚫렸어요. 자 그래도 판테온 그래도 그래도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이 둘 창 셋 오 와우 헤이스 위아래 판테온과 이즈리얼 일단 이 정도 어 이 정도면은 수습 시작 수습 잘했어요? 나쁘지 않은 수습이었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이러면 앞을 봐야 돼요. 린다랑과 싸워야 돼요. 이즈리얼은 뒤로 가면 아 비전 썼어요? 오 그래도 잘 피했어요. 박탕민 박탕민 위기관리 능력 출중합니다. 어 아직 전투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칼리 궁극기 들어가서 평생 맞췄고 오 뺏긴 뺏었는데 이지를 터진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 지속딜 좀 사라졌는데요. 뭉쳐있는 한타에서 지금 체력이 깎이는 것은 크리에이터 팀이에요. 그리고 린다랑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저코의 힘을 느껴라. 뭐 어떻게 뒤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베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라댓 아하 이래 이래 가나 저리 가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드래곤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또 킬을 얻어내면서 아니제우나 팀이 승기를 굳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미드탑 폰과 린다랑 노데스예요. 네.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드래곤의 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지 않았고 네. 결국에는 아칼리가 들어가면서 초창 고객을 맞춰냈다는 것만으로도 딜러를 무조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스킬샷이었거든요. 이즈리얼이 폰에게 잡히는 순간 이미 한타의 구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트록스 있는 한타는 지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지켜주고 있거든요. 뒤에 저라데 선수가 어 전지 판테온이 좀 세기는 하거든요. 다음 창 에코와요. 자 합류 어느 쪽이 빠른가요? 어 창 피했어요. 그런데
자, 시간 끌어지고 많이 끌었고 민나랑이 했을 수 있나요? 아니 폰 살았어요 그거를? 이거 살았다고요? 저 밑으로 어느샌가 도망갔고 그리고 아트록스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림. 폰이 뭉쳐놓은 건 아트록스가 하나둘씩 정리합니다. 민다랑이. 그런데 이즈리얼이 이즈리얼이 정조준! 정조준! 한박 탓줄결인! 자 그래도 이즈리얼이 딜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박탕민! 야 뒤에서 근데 포나요 표창고개 맞으면 난리 납니다. 아우! 뒤로 쓰고 여기까지. 와 근데 이즈리얼 선수, 박탕민 선수 진짜 잘 넣습니다. 무호흡 딜링이라고 하죠. 네. 네, 저 숨도 안 쉬고 넣는 그 데미지 때문에 또 어떻게든 수습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득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드래곤 일단 무난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래도 크리에이터 팀은 이전에 드래곤 한번 뺏어놓은 것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불리한 팀 입장에서는 성장형 정글러 두 정글러 간에 성장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폰 한번 노려보나요? 요거 한번 노려보죠. 오! 표정국이 빠졌어요! 지금이 제일 베스트! 걸렸어요! 끝자락에! 일단 걸렸고 자, 연막 나오고 스턴 들어가고 마무리가 되겠죠? 됐어요! 마무리했습니다! 자, 폰 선수 한번 끊어냈어요! 자, 엄청 잘 잡았어요! 별로 안 쓰고 그렇습니다! 노데스였는데 지금 현상금까지 가져갔죠? 자, 그러면 미드라도 좀 내놔라는 식으로 좀 감정적인 푸시긴 하거든요. 이거 혹시 판티온 집 갖다 돌아오면서 잡아먹나요? 아 근데 이게 뭐 옛날만큼 막 얼어붙은 오! 잡아먹는 그림이죠 이거? 첸 넘어올 수 있어요. 첸! 아 핏자락이 안 닿았어요. 브라움 근데 미드 포탑이 남아있네요. 아 이러면 깔끔하게 잘 빠져나갔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브라움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한번 추격해봤습니다만은 네. 살짝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성장하고 있던 아칼리를 한번 끊어낸 것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 더 가나요? 한 번 더? 일단 기력 엄청 많이 쓰긴 했어요 지금. 이것도 쿠노에서 만났어요. 들어갔고 그리고 맞았어요. 설계 좋은데요. 자 순간이다. 이건 살려야 된다. 각으로 잘 빠져나갔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쓰기는 했어요. 자 구도가 묘합니다. 구도가 묘해요. 자 쉔도 이제 넘어오고 이즈리얼이 프리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자, 정조준 앞라인에서 자 폭레 이즈리얼 마크 자 아트록스 베인은요 잡았어요. 베인은요 베인 옥규가 일단 이즈리얼 합류거든요. 옥규가 칠 수 있나요? 오규 좀 오우 또 쫓아가면서 자 그런데 2대3 교환 됐습니다. 자 일단 판테온 출발 전멸 빠졌고 미리 구른다. 이동속도 너프 부분 판테온이 쫓아갈 수 있나요? 와 크리에이터 팀의 한타가 설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2대3 교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터 팀이 저력을 보여줍니다. 아칼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결청이 빠지다 보니까 저 이지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하필 만난 게 그 폰 선수가 코너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렇죠.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죠. 이것도 사실 코너에서 만나도록 유도한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폰 선수가 좀 센스 있게 무기체형을 알직으로 활용하면서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갈 거였으면 사실 아트로스가 넘어왔으면 안 돼요. 넘어왔고 먼저 고립되는 그림으로 됐기 때문에 정말 잘 버텨주긴 했지만 결국엔 아트로스 잡혀있는 그림 어떻게든 옥지 선수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뒤쪽에서 이제 천천히 들어오는 이지리얼이 붙다 보니까 본대 쪽에 상황 자체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여차하면 사실 드래곤을 좀 져도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전멸이 없어요 지금. 예. 이거 지금 바로까지 줍니다. 근데 먼저 끌면서 일단은 드래곤은 졌고 한타 이길 생각. 뒤에서 들어오는 아칼리. 아칼리 딜 못 넣어요? 자 일단 한편 위험해요. 근데 이지를 딜 넣고 있고 아칼리? 자 아트록스 아칼리 쉔 교환하면 쉔 쪽이 이득이긴 합니다. 이거 근데 원딜 대 원딜. 아 근데 이거는 박탕민이 좀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이즈 베인에게 레오브로가 쏠렸고요. 자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넣어주면서 등 보이면 등 보이면 계속 쫓아갈 수 있나요? 다음 W 판테온 전멸독이 일보 직전. 이거 자 지옥사슬 잡았어요. 크리에이터 아니 이거 크리에이터 한타로 극복하나요? 맞습니다. 말씀해줬다시피 지금 전멸이 없기 때문에 한타에서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 아칼리가 이즈를 잡는 게 아니라 쉔을 잡는 걸 선택을 하면서 아트록스와 쉔을 구도 이제 받고 잡는 그림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양 팀 다 이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 타이밍의 한타를 아니제우나 팀이 이겼던 건 아칼리가 이즈를 계속해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칼리가 이즈를 잡으러 들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거 요런 그림 네. 일단 벽은 잘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밧줄 피했고요. 잘 피했고 자 내진 다 터졌어요.
데스티니. 어 그리고 박상민 박상민 이즈리얼 위치 이즈리얼이 너무 삐져냈는데 이즈리얼 아~ 죽었어요. 이즈리얼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판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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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베인 판테온 대 베인. 아 결국 그림은 어 그런데 위쪽에서 또 위쪽에서 에코가 그렇죠 이번엔 에코가 브라움과 함께 자 우리도 아트록스가 있다. 아니 그리고 또 판토니 페인을 죽였어요. 자 그럼 2대3 이거 저 내진탕 터뜨릴 수 있죠. 린다랑과 전화된 린다랑 어? 전화된 스톤 꺾였어요. 멈춰라 스톤 꺾였어요. 빵 빵 자 2대2 그리고 빨리 뽑으면서 다음 연막탄 아 슬로우 안 닿아요. 다음 연막탄 여기까지. 야 이거 한타가 진짜 쫄깃쫄깃한데요. 어느 한쪽 대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골드 앞서고 있는 쪽은 아니지오나 팀이고 또 단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번 살려봐야겠죠. 그리고 베인이 어쨌든 무난히 성장을 하면 뭐 앞라인부터 때리는 구도만 나오면 물러주기 쉽지 않거든요. 베인이 딜을 넣기 쉽진 않은 구도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패도 있고 방패가 두 개잖아요. 어? 이거 주워쌌어요. 와 여기까지. 자 아칼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타를 맞추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칼리 합류합니다. 자 일단 판톤 집 가서 수호천사 완성시켜 왔고요. 드래곤 나오는데 타이밍상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공격 사용했다가는 위치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드래곤 영혼이에요. 자 일단 영혼 싸움이기 때문에 에코 입장에서는 드래곤을 보면서 싸워야 됩니다. 자 미리미리 딜 넣어주고 있는 폰 선수. 오 자 일단 균열 생성기 스택 쌓아놨어요. 자 그리고 노틸러스 들어가요. 근데 좀 잘 빠진 그림이거든요. 자 방패로 막아줍니다. 문제는 이즈리얼. 자 아칼리 떨어졌고요. 헤이스 일단은 드래곤을 가져갔고 판테온이 좀 고립된 느낌. 이즈리얼 딜 넣고 있어요. 이즈리얼이 이즈리얼 딜 넣을 수 있나요? 아 그런데 하나씩 무너집니다. 하나씩 무너져요. 하나씩 무너져요. 이즈리얼 전사 무너집니다. 크리에이터 여기까지인가요? 자, 무너집니다. 바텀 혹은 미들 선택해야죠. 네. 억제기를 하나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바론을 가져갈 것이냐. 경기는 끝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승부의 세기를 받는 듯한 한타였고 그 과정에서 옥규 선수의 베인이 또 맹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맹활약을 해줄 수 있었던 건 폰 선수가 이즈리얼의 모든 데미지를 자기 스스로 다 받아냈어요. 그렇죠. 네. 팀적으로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싸워 좀 정확하게 이즈리얼을 노려주면서 어떻게든 잡아내자 하는 그 판단 정확했고요. 에코가 라보더든 주공모자까지 나오면서 데미지 자체는 정말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 타이밍도 그렇고 에코가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방 진영을 해집을 만한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피바락이 나온 베인이 그 딜을 버텨가면서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팀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물면서 특히 아직 이제 아칼리의 궁극기를 빼내는 그런 전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쉽지 않아요. 버틸 맞을 뻔했어요. 아 이거 투옥 제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텀도 강제 오픈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 1대1은 쉽지 않죠. 최대한 포탑을 끼고 버티고 있고 미드도 지켜야 되고요. 아, 결국 가까워. 위에 포탑 이제 웨이브 몰려오는데요. 그렇죠. 이건 막아야 되는데 이즈리얼이 사실 정조준으로 라인 클리어 안 되죠. 결국 포탑 밀렸습니다. 표창 고개 파고드나요? 전화된 포탑 표창 고개만 맞춰도 이즈리얼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 아래 밀리고요. 위 밀리면 사복 잭인데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전했어요. 자 폭매 자 들어가는데 이 아칼리 또 시선 끕니다. 이거 이즈리얼 힌트 못 넣어요. 그러면서 닌다랑이 합류. 자 그러면 이제 베인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즈리얼 박탕민 박탕민 내가 혼자 무업 박탕민 어떻게든 숨 쉬지 마. 아 쭉 쉬어야 돼요 조금은. 아 이젠 쉬어야 돼요. 네. 아 그런데 이미 집안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3억잭이 밀려 있고 네 다시 지금부터 숨 참고 딜해야 되는데 숨 참긴 앞에 본인의 신병 화살을 막아주는 미니언이 너무 많아요. 자 갑니다. 자 무업딜을 보여줘야 돼요. 타워만 밀면 되죠. 일단 어떻게든 진짜 딜 잘 우겨넣고 있기는 한데 아 그런데 포탑이 쌍둥이 포탑이 하나 둘씩 밀렸고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자 이즈리얼 막아야 됩니다. 이즈리얼 뒤로 빠지면서 자 그리고 넥서스 지켜라. 한번 버텨주긴 하는 넥서스 피가 조금씩 달고 있어요. 넥서스 아, 경기 마무리입니다. GG 아니제우나 팀이 크리에이터 팀을 꺾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야 사실 아니제우나 팀 입장에서도 이전 경기의 세레머니와는 좀 다르죠. 와 조금 힘들었다 네. 라는 식의 세레머니를 보여줄 정도로 아 사실 크리에이터 팀도 예상 기대 이상의 그 실력으로 정경기를 보여줬고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중반 이후부터는 진짜 보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전프로들로 구성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의 그런 실마리를 계속 찾아갔었는데 그리고 아니제우나 팀 역시 대단하다.
예. 어. 중간에 약간의 뭐 상대의 어떤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만이. 맞습니다. 너무 노련하게 또 그걸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또 결승행로 확정짓네요. 이제 안희재윤아 팀 입장에서는 결승 올라가서 이제 유튜브 구독 플리즈와 만나게 됐는데 두 팀의 경기도 사실 이번 경기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